사실 저를 중3 때부터 갈치 과시는 생선과시는 진짜 잘못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또 이렇게 적응할 줄 몰랐는데. 핫 썸머 날씨가 바뀌고 또 죽지도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공부 어디까지 해봤니? 무릎이 닿기도 전에 당신의 공부 유형을 깨뜨려 온다는 공부가 채집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특별한 MBTI를 가진 아이유요. 그렇게 출연도 안 한다는 걸 강제로 출연시켰습니다. 네,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정지원이라고 하고요. MBTI는 INTP 유형이고. 네, 그렇습니다. 쑥스러움이 많은 타입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자, INTP 정말 저희가 사실 외향적인 친구들은 많이 만났지만 I 성향의 친구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본인이 어떤 공부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했어요?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했지만 남들은 아니, 대체 뭐지? 네. 저는 대체? 나름대로 뭐 수능 공부도 했고 내신도 나름 챙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남들은 네가 참 공부를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방금 되게 기가 막힌 거 하나 봤는데 부모님의 심경이 어땠을지. 저희 엄마는 사실 저를 중3 때부터 포기하셨어요. 아, 이렇게 막장으로 올라간다고? MBTI 코너 이런 코너 아니었는데. 그런 기념을 엄마한테 그 사과의 편지 하나, 눈물의 편지 하나 줘. 엄마, 내가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뭐 속상했다면 미안하고 그래도 지금 대학 잘 가고 지금 뭐 돈도 뭐 밥도 벌어 먹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선생님한테도 한마디. 선생님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한마디. 자, 저는 극강의 E 그리고 지원 씨는 극강의 I 성향입니다. 자, 저는 또 극강의 F 성향이면서도 지원 씨는 극강의 T 성향인데요. 자, MBTI에 따른 다양한 반응의 차이가 있죠. 오늘 그 질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만약에 친구가 나 차 사고 났잖아 라고 했을 때 지원 씨는 어떤 반응인가요? 차끼리 난 거야? 사람을 친 거야? 그렇게 심각하게 했는데 사람이 죽었을 수. 아니,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물어봐야지. 다친 건 병원 가면 낫지만 지금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잘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랑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금전적인 피해는 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니, 금전보다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걱정을 해주는 게 우선이지 않는지. 전화했으니까 저의 뭐. 아, 전화했으니까 괜찮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물어는 보겠지만 일단 먼저 사진은 찍어놨는지. 여러분은 지금 극강의 T와 극강의 F의 차이를 보여드리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생선가시 중에 갈치가시가 되게 바르기 힘들잖아요. 자, 나의 애인이 나의 친구에게 갈치가시를 발라줬어. 심지어 이제 그 친구랑 되게 잘 아는 사이야. 갈치 가시는 생선 가시는 진짜 잘못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또 이렇게 적응할 줄 몰랐는데. 아, 건강까지 생각해 준다고? 이게 목에 잘못 걸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젓가락질을 잘해서 잘 바르는 걸 제 애인이 알고 있을 테니까 사고 같은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작진들이 아주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자, 오케이. T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정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애인이랑 이제 맛있게 갈치까지 잘 먹고 하하호호 즐겁게 술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막 다 보냈어요. 자 나가면서 자 우리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우리 또 꾹 하고 있는데 내 애인이 내 친구한테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 우리 다음에 또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탕 하고 있어요. 그때 나의 기분은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한건 거야? 손깍지까지 낀 건가요? 아, 또 이런 논란, 아. 손깍지를 꼈냐, 안 꼈냐. 자. 낄듯 말듯 하겠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과연 티는? 화를 낼 것인가? 둘이 성향이 비슷하네. 저는 안 하거든요. 우린 살 수가 없네. MBTI 코너 이런 코너 아니면 코너 속의 코너. 하나만 말해. 쭈. 이런 내가 부끄러운가요? 아니요. 자, 나는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혹은 여러 명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어떤 상황에서요? 오! 역대급 최초야! 단 한 명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자기 개발인가요? 아니면 뭐 시험 준비? 시험 준비라고 생각해. 시험 준비도 좋고 자기 개발도 좋고, 네. 자기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좋고요. 시험 공부는 친구들이랑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나는 몰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몰아서 합니다. 아, 몰아서 합니다. 이거는 뭐 일말의 질문이 없네요. 네.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여서. 네. 아, 알겠어요. 자, 이런 INTP 성향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러너스 강좌를 준비했는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얼마나 궁금한가요? 많이요. 많이. 저희 제작진분들이 지금 저 공을 던져주기로 했는데 저 여러 군데서 던져주는 공 중에 하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던져주세요. 하나만. 잡았어. 자, 추천 강좌가 뭔지 얘기해주세요. 범죄 심리와 과학 수사.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좀 생각보다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흥미가 생깁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 나쁜 짓 좀 해봤나요? 말이 없어. 소소한 것. 나쁜 짓이긴 했죠. 소소하게 나쁜 짓이란 어떤 짓을 해봤죠? 대학생 때 전공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 쪽지 시험. MBTI 코너 이런 코너 아니었. 그래서 이런 지원 씨에게 저희가 추천을 해준 강좌가 범죄 심리 수사 강좌입니다. 자, 비록 원리 원칙 주의자이긴 하지만 가끔은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긴 해도 그래도 빠르게 회개하는 INTP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러너스에서는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회원 가입하고 여러 휴가비를 드리고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회원 가입해서 네이버 페이 하다 가세요. 자,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지도 않고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러너스 유튜브 채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